안녕하세요, 쇼미디팀의 송지아입니다.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기타 케이스 아이기 블랙 케이스 G510SE. 네, 이건 검은색이고요. 우선은 외관 자체가 촘촘한 직물로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튼튼함을 자랑합니다. 이 회사는요, 2007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진짜 기타 케이스 디자이너들 그리고 뭐 유니크하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1대1로 해주시는 그런 회사랑 결합을 해서 또 새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회사고요. 본사는 뭐 LA에 있다고. 이거는 되게 뭔가 건담 로봇 같은 느낌이에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선은 맨 위에. 자, 여기에, 그냥 피크, 그냥 수납할 수 있는 이 피크 모양의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보시면 여기 손잡이 튼튼하죠? 이게 고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뭔가 되게 인체 구조 역사학으로 튼튼하고 유연성 있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 주머니가 굉장히 크고, 자, 맨 앞 주머니를 보시면 크게 노트북이며 뭐 케이블이며 뭐 이펙터 뭐 이런 것들, 예,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도 좀 이렇게 또 퍼지게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두툼한 물건까지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도 바로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앞에 아까 열었었죠? 이중, 여기는 더구나 더 수납 공간이 넓고, 펜이며 뭐 MP3 뭐 이런 것도 여기 걸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야, 굉장히 군데군데 뭔가 숨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는요, 심지어는 드러머들을 위해서 드럼 스틱이나 뭐 이런 거 꽂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꽂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뽑을 수 있는 거, 우산 뭐 그래도 되고. 네. 아주 볼 게 많아. 그리고 저희 벨크로 방식의 이제 손잡이, 그래서 손 아픔을 좀 덜어주는 그런 형태고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메인 기타가 들어갈 곳을 보면요, 기타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 수 없게 자물쇠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굉장한 배려죠. 제 친구 하나가 기타를 예전에 잊어버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또한 있고, 이거를 쭉 열면 짠, 이게 안에 이런 헤드 받침이죠. 넥 받침이죠. 헤드 받침도 있는데 얘는 넥 받침으로 메모리 폼이 있어요. 메모리 폼은 끼었다 붙였다도 할 수 있고, 뒤에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다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신한 실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작권 등록 뭐 이런 느낌이 그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바디 자체를 바로 지탱해 주는 그런 거고, 이것 또한 그 발명품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닫았을 경우에 이게 딱 붙이도록 벨크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딱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기계를 다 안 열어도 여기서 바로 아래도 그래서 또한 2중, 3중으로 덧대어줄 수 있어서 기타 바디 보호하는 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탁월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에는 부직 재질, 뭐 굉장한 벨벳 부직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값을.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요, 이 멜 수 있을 때, 멜 때요, 요즘 책가방들, 초등학교 학생들 책가방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딱 맸을 때 이제 편안한 느낌, 그리고 어깨가 전혀 아프지 않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길이 조절 또한 가능하고요. 네, 여기 또 등받이 또한 또 등에 그 배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폭신하게 되어 있네요. 이야,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여기 또 숨어 있는 공간이 또 있죠. 자, 제가 이거 좀 힘 자, 안 빠진 자, 자 이게 뭔고 하니 이거 기타 케이스 걸어 케이스 자체를 걸어놓을 수 있게. 야, 이거는 진짜 정말 필요 없는데 진짜 필요한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필요 없는데 필요한 거네요. 자, 그리고 이 헤드 부분에도 손잡이가 달려 있고 슉 밑에 부분에도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건가? 네, 뭐 어디나 이제 들을 때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빼먹는 게 있는데 약주머니. 자, 이쪽 피크 모양 주머니도 있지만 여기에 또 주머니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무궁무진 다양하죠. 그래서 얘도 좀 두툼한 물건까지도 넣을 수 있게끔 이 앞에 구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인들의 배려를 하는 느낌인데요. 음악인들 음악을 귀에 거의 달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어폰 여기 안에 MP3를 넣고 이어폰을 여기로 빼서 헤드폰을 이거 기타 메고 그냥 헤드폰 들고 다니고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는 거죠. MP3를 굳이 주머니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편안하게 양손은 자유롭게 MP3 안에 넣고 헤드폰 빼서 듣고 다녀라, 이런 친절한 느낌의 가방입니다. 가격대가 약간 비싸요. 20만원대가 약간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지만 그만큼 얘에 대한 투자와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그런 아이기 회사라는 거를 잠깐 이렇게 훑어봐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얘 정말 탐나네요. 얘 무슨 뭔가 시크릿하면서도 숨겨진 공간이 아주 탐납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매주 일요일 지아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타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병호쌤과 이노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아만의 리뷰. 이제 365일 기타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일요일엔 지아와 함께하는 썬데이 기타미.